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제가 아마 데이터 3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하면서 이 마이데이터라는 산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마이데이터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이 분야에 대응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한국 레드앱과 그리고 인텔이 함께 이 금융 분야에 특화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임종진 한국 레드앱 기술 대표님, 그리고 이인구 인텔 코리아 전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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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종진 한국 레드앱 기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레드앱의 임종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하는 이 롤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오늘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레드앱의 오픈 API 전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이인구 전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구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이데이터하고 오픈 API인데요. 이를 위해서 인텔에서 출시한 3세대 제어 플랫폼과 오펜 메모를 이용해서 성능 향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 전반적인 트렌드와 전략 등을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임종진 한국 레드의 기술 대표님으로부터 한국 레드에서 전하는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오픈 API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레드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있는 임종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저희 한국 레드에서 제공을 하는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레드에서의 오픈 API 전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젠다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저희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해, 그 속에는 개요, 그리고 선진 사례 등등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레드에서 오픈 API 전략 내용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밸류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한국 레드에서 구축을 한 오픈 API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 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동의를 했다는 이 가정하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시장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이 된 법은 총세 가지인데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을 우리 국가에서 올해 초 1월 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3법에 대한 골자, 그리고 즉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총세 가지 정보로 구분을 하고요. 이세 가지 정보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그리고 총 익명정보, 이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정보들을 모든 산업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안정적인 기술 처리, 즉 가명화를 시키게 되면은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는 산업적인 연구와 산업적 통계 혹은 국가의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활용을 할수 있다. 이거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은 비대면 채널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초두에 말씀드린 이 데이터 중심에 대한 산업들을 차별화돼서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을 할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굉장히 확대가 되고 협업이 필요해졌다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데이터라는 우리 본인의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을 하면서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한 이후에 이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데이터 보유 기업에게 이 정보를 전송을 하거나 개방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을 한 다음 우리가 개인은 이 제공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추천 서비스 등을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만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데이터 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디지털 아이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한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제3자 혹은 기관에게 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이 어카운트 오너, 즉 마이데이터 계정 소유자는 우리 개인 그 자체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공한 이 데이터들을 운영을 하고 또 제공을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운영자가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금융회사 혹은 중개기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제공자, 즉 소스가 있고요. 이 소스는 아마 우리가 가입을 한 은행, 보험사, 그리고 병원사 등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이테 산업의 골자인 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싱크, 즉 우리가 말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혹은 카카오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지고 우리 서비스를 제공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얻어지는 기대 효과들을 간단히 표현을 해봤는데요. 먼저 개인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폭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 서비스의 폭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들을 맞춤형으로 혹은 개인화 형태로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그럼으로써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보유 기업, 즉 뭐 은행권이나 아니면은 보험사 등이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원래 기존에 대면으로만 상대를 하던 이런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할 수 있는 출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제공을 함으로써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가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이데이터의 가장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기업일 것 같은데요. 이들은 기존에 굉장히 많지 않은 이 서비스에 대한 이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음으로써 기존 사업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서비스 그리고 사업의 확장에 대한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하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네, 이 마이데이터 추진에 대한 주요 선진 사례 그리고 주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국은 가장 먼저 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발표되고 나서 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 데이터 3법 개정 전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것을 아마 다들 아시는 오픈뱅킹일 텐데요. 우리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어도 각각 떨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이 어카운트를 확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픈뱅킹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그냥 단 하나의 서비스,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계좌 혹은 우리의 정보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오픈뱅킹 서비스로서 받고 있고요. 이미 이거는 시행이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나오는 마이데이터 골자가 전 금융권에 대한 데이터를 오픈 API화를 해서 이 데이터들을 각각 서드파티에게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들을 확장을 하자라는 것이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으로서 개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거의 선진 사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바로 EU죠. EU는 유럽연합 이 전체 영역에서 바로 PSD라고 하는 Revised Payment Service
디렉티브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런칭을 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통합 결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요. EU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통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냥 하나의 페이먼트 툴을 이용을 해서 그 백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뱅킹이든, 이 뱅킹은 심지어는 국가, 그 나라의 뱅킹이 아닌 타 국가에서의 뱅킹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페이먼트 통합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오픈 API를 의무화하고 각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이 표준을 지키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EU의 가장 중요한 마이티 사업 추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가져온 사례 중 마지막인 미국인데요. 미국은 특히 저희가 뱅킹 쪽으로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시라는 사업을 내놓았는데요. 이 스마트 공시는 국가에서 추진을 하기 뿐더러 민간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국가와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요. 이 데이터들을 금융 정보, 그리고 의료 정보, 혹은 엔터테인 정보를 분류를 해서 이 데이터들을 각종 서비스 기업에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개인에게 굉장히 많은 추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서 이런 오픈 정부 실행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추진 사례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하고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이 와이데이터 선진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민트라고 하는 미국의 한 스마트 뱅킹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금융 기업인데요. 이 민트에서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토스나 뱅크샐러드가 아마 이런 서비스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민트에서는 각종 뱅킹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개인정보 동의 하에 이 서비스들을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고요. 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카운트 정보 혹은 우리의 자산 정보 혹은 보험이나 아니면 이런 기타 부가적인 이런 금융 정보들을 모두 게더링을 해서 그 게더링된 서비스를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이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하나의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마련을 해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핑안보험그룹인데요. 이거는 아마 파이낸셜, 그러니까 뱅킹 영역에 계신 분들이나 중국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사례일 것 같습니다. 핑안보험그룹은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그리고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보험그룹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괄목할 만한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굿닥터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중국에 정말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1차 의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가서 저희가 몸이 아프면은 이 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그 진료를 받기 위해서 1시간에서 거의 1시간 반 이상의 대기 시간을 거쳐야 되고요. 심지어 이 시간을 거치더라도 우리가 적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속이 아파서 가는데 외과를 소개받을 수 있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핑안보험그룹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핑안보험그룹에서는 약 1,000명 정도의 의료진을 내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다양한 고객들, 그들이 원하는 진료 서비스 혹은 진료 예약이나 의료 상담 혹은 보험 상담 등에 대한 것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적정한 처방 혹은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약들을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까지도 핑안보험그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핑안보험그룹은 이 굿닥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인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게더링을 했고요. 이 게더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적합한 보험을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좀 더 맞춤형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괄목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다음은 EU의 영국인데요. 이 유럽에 있는 영국은 디지미라고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였는데요. 이 디지미에서는 각각이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만들었고요. 이 PDS,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의 디지미 서비스에 제 정보를 각각의 정보를 정말 많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다른 서비스를 가입할 때 따로 입력 없이 이 디지미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로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그냥 하나의 플랫폼에서 각각 서칭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이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마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간단히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이트웨이 혹은 서버가 필요한데요.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 제공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도록 라우팅을 제공을 하고요. 또한 개인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마이 데이터 개인 소유자 그리고 어카운트는 우리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지 혹은 우리가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적합한 인증 인가를 거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에서는 제공하라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라우팅 형태로 가지고 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역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한 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보안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마이데이터 운영자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기반 기술은 대표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먼저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오픈 API와 즉 표준을 가지고 있는 REST API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API에 대한 관리, 호출이나 정책, 트래픽,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뿐더러 보안적인 요소인 인증, 권한, 동의에 대한 이런 영역, 처리 영역도 필요합니다. 또한 들어오는 데이터가 API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API로 변환을 할 수 있는 변환 영역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외부에 이 데이터가 유출이 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얼마나 활용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장을 할 수 있는 스케일러빌리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즉 오토 스케일링을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혹은 컨테이너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총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린 스크래퍼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은 데이터를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제공자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서비스를 담당하는 데이터를 제공을 받는 이런 기업에서 인증 처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오게 되고요. 이거를 스크린 형태로 보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캐칭을 해서 직접 가져가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많은 시도가 되었지만 사실상 표준화가 힘들고 확장이 힘들다라고 하는 아키텍처에 의해서 상용화되지 잘 않았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오픈 API입니다. 오픈 API를 활용한다면 우리는 표준화 그리고 그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서 좀 더 편한 데이터를 저희가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마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조금 어렴풋이나마 좀 이해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제 어떻게 그렇다면 마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마이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 레드에서 전략이 무엇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마이 데이터 그리고 오픈 API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걸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데이터를 유출만 했다고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API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 즉 보안이나 인증인가, 혹은 버전에 대한 문제, 혹은 문서화나 포탈을 만들어야 되고요. 접근 통제, 모니터링, 경고 같은 우리가 기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즉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저희 레드햇에서는 이 한 총 세 가지 정도의 플랫폼을 오픈 API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API 그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API 매니지먼트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또한 이 API 매니지먼트가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밑단의 인프라인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확장성과 안정성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와의 연계 혹은 우리 레거시와의 연계를 위한 인테그레이션을 구성을 해서 통합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총 세 가지 3 스케일 API 매니지먼트,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레드 퓨즈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 플랫폼을 모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3 스케일입니다. 3 스케일은 그야말로 API 매니지먼트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3 스케일에서는 API 게이트웨이, API 매니지먼트 두 가지 영역이고요.
API 매니지먼트에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스와 제공을 받는 싱크에서 제공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데이터들을 모두 바이패싱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정책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각종 보안 모듈이나 모니터링, 로깅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의 퓨즈인데요. 퓨즈에서는 총 세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와의 서비스 혹은 레거시와의 연동을 위한 커넥터 영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변환이 필요할 때 내부 서비스와 데이터의 연계에 대한 트랜슬레이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큐 서비스를 제공해서 동적인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싱크 형태가 아닌 어싱크 형태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3Scale과 퓨즈가 모두 동작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확장성 있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반 인프라인 오픈시프트 플랫폼입니다. 오픈시프트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솔루션인데요. 이 오픈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컨테이너 영역에서 쉽게 오토스케일링을 구현하고 DevOps 환경을 구현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API 매니지먼트에 대한 사이클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API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API에 대한 정의, 그리고 디자인을 한 이후에 개발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퍼블리싱을 하고, 이 퍼블리싱 된 API들을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API가 버전이 끝났을 때 이거를 리타이어를 하는 이 다섯 가지 라이프 사이클에서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API 관리 영역을 보면은 총 저희는 두 가지 포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자 포탈, 즉 어드민 포탈인데요. 이 어드민 포탈에서는 오퍼레이터, 즉 API 제공자가 직접 접속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API가 얼마나 많은 콜 수를 기록하고 있는지, 혹은 이 API가 적정한 API인지, 그리고 이거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청구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저희가 UI에서 제공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벨로퍼 포탈인데요. 디벨로퍼 포탈은 우리가 직접 API를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는 이 싱크 영역에서 API를 가져가서 우리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독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디벨로퍼 포탈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개발을 하고 API 개발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인증 인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API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마 트래픽 관리일 것 같습니다. API가 유출됨에 따라서 보안적인 처리 요소, 즉 DDoS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스파이크성 공격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레드햇은 각종 분이나 시간에 대한 이런 처리 방식에 대해서 트래픽을 제어를 하고, 혹은 우리가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콜 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리밋 정책을 넣어서 이런 서비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만들어진 API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널리틱스 기능입니다.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 API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콜수를 기록하고 있는지, 히트수를 기록하고 있는지, 혹은 트래픽을 제공을 해서 우리가 경보를 설정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이 만들어진 API들을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어떤 에러가 있고 우리가 더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대시보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디벨로퍼 포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디벨로퍼 포탈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로 말씀드린데요. 디벨로퍼 포탈을 직접 자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것처럼 ID나 개발 환경 구성 필요 없이 그냥 웹 화면에서 CMS 형태로 스크립트 수정만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환경으로 디벨로퍼 포탈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API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보안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PI 보안 처리, 즉 인증인가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나 방식을 총 네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토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API 그리고 키를 가지고서 이 API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키가 적용이 되는 이런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의 ID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매핑되는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안 처리, 이 두 번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 중 하나인데요. OAuth 인증형입니다. 거의 대부분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제공을 받는 모든 기업에서 OAuth 2.0을 표준으로 택해서 인증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OAuth 2.0을 저희 표준으로 잡고 인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좀 더 발전된 기술인 인가를 포함한 OpenID Connect인데요. OpenID Connect은 OAuth 2.0 기반의 인가를 로그인 프로세스로서 이 3Scale에서도 보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시지 큐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API는 동기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throughput이 정말 엄청나게 과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비동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 큐, ANQ, 액티브 NQ 기반의 메시지 큐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변환을 할 때 사실 원래 기존에는 데이터 변환을 하기 위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나 파이썬 애플리케이션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변환에 대한 매핑을 직접 개발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통해서 쉽게 UI 화면에서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 매핑을 하고 테스트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퓨즈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표준 프로토콜 변환이나 레거시와의 연계 혹은 서드파티와의 이런 어댑터를 지원을 해서 쉽게 데이터 변환 그리고 연계,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컨테이너 환경에 통합을 해서 우리가 쉽게 컨테이너 환경에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로깅을 하고 심지어는 개발을 할 때 DevOps인 뭐 CI/CD인 Jenkins나 Eclipse나 Git을 툴을 제공을 받아서 쉽게 개발부터 운영까지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기능들을 통해서 기존의 MyData에서 원하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저희 기술 요소들을 만족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의해드린 MyData 각종 컴포넌트, 계정 소유자, 운영자, 서비스 기업 싱크, 어카운트가 쉽게 그들 간의 데이터를 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레드에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레드에서 이 MyData 플랫폼 구축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들어봤는데요.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그럼 실제 구축 사례가 어떨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총 4가지 정도의 한국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그 1금융기업인 S그룹 금융사입니다. 이 금융사 그 은행에서는 글로벌 API 서비스를 만들고요. 이를 각종 해외에 있는 지사에게 API를 제공을 하는 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이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오픈시프트, 3Scale, 퓨즈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을 하시고 CI/CD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플로이 할 수 있을 뿐더러 모든 API를 이 3Scale에서 처리를 해서 쉽게 확장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영역까지도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레퍼런스를 가져가셨고요. 또한 H금융사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거시한 이 보험 서비스들을 API화하는 개발도 진행을 같이 하셔서 이 개발된 API를 비대면 채널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3Scale을 활용을 하셔서 오픈을 하셨습니다. 또한 뭐 국내의 이커머스 회사인 이 유통사에서는 시스템 MSA 형태에서 AI나 머신러닝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에 따른 이런 데이터들을 내부 간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저희 3Scale을 구성을 하시고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오픈시프트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수천 대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굉장히 잘 싸고 계시는 고객분이고요. 마지막 레퍼런스인 D그룹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플랫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총 여러 가지의 한두 가지 정도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 표준을 컨테이너로 잡으셔서 오픈시프트를 설치하셨고요. 그리고 그들 간의 API를 외부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3Scale을 이용을 해서 이 오픈 API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 레퍼런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레드에서의 MyData 플랫폼 구축을 위한 주요 기술과 사례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레드의 3Scale을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 레드에 있는 제 메시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 사례 중 하나인 한 금융사에서 피드백을 주셨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포레스터 서베이를 이용해서 국내 한 금융사에서는 레드의 3Scale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즉 컨테이너 기반의 아키텍처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MSA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영역 구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부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EAI,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 이런 커넥터를 정말 유연하고 디스트리뷰트, 즉 분산 아키텍처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 총 두 가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반을 말씀을 드리면 API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하는 전문 API 이런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 API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구성을 하고 백엔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통합을 하고 심지어는 이 구성된 모든 것을 오픈소스로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벤더 락인으로부터 해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 이런 대형 은행사나 금융사, 그리고 유통사, 제조사에 대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마이데이터, 오픈 API 이 총 두 가지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쉽게 그리고 저희 밸류로서 쉽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희 발표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종진 한국레드 기술 대표님으로부터 이제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오픈 API 전략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이인구 전무님께서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텔의 기술 전반과 그리고 레드햇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계신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구입니다. 오늘 레드햇 오픈 API 행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텔과 레드햇은 지난 수년 동안 개방형 기술과 클라우드의 리더로서 데이터 센터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및 업계의 표준 플랫폼을 포함한 쿠버네티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테이너 개발을 위한 협업을 통해서 인텔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과 레드햇의 오픈 API가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에서 최상의 솔루션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키워드를 보면 언택트와 비대면, 그리고 친환경 및 제로탄소,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이 있으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신기술 비즈니스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5G는 빠른 응답 속도와 고화질 스트리밍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은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향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의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는 업무 환경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엣지에서 빠르게 처리하거나 또는 데이터에 통합해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균형된 발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텔은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키워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플랫폼 구성이 필요하며 단말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되고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 컴퓨팅 서버에서 계산 및 분석이 되기까지 어느 한 군데에서 전체 형상이 없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빠른 전송을 위해서는 베어풋과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이더넷이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오프인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싱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CPU, GPU, FPGA 가속 전용 칩들이 균형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장점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이용해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엑셀레이터 칩을 추가하고 데이터의 전송과 저장 그리고 분석을 위한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이 선택된 디바이스가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정리해서 성능의 병목이 없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로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텔의 장점입니다. 컴퓨팅에 해당하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올해 세 번째로 제온 쿠퍼레이크가 출시가 됐고요. 특징으로는 하드웨어를 이용한 보안이 강화되었고 둘째로는 성능 향상을 위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5년 전에 출시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레시 시기일 텐데요. 5년 전 플랫폼에 비교하면 이번에 출시된 쿠퍼레이크는 버츄얼라이제이션과 온라인 트랜잭션에서 대략 한 두 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퍼레이크에 제공되고 있는 몇 가지 기술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그림처럼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서버가 필요하고요. 이 여러 유형의 서버를 구매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또 TCO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드 셀렉트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스피드 셀렉트 기술은 CPU를 보다 강력하게 제어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하나의 서버에서 더 많은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서버에서 워크로드에 따라서 프로파일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성능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 수행하는 CPU 코어는 주파수를 높게 하고 또 반면에 성능에 민감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수행하는 CPU 주파수는 낮게 설정해서 하나의 서버에서 다양한 워크로드가 각각의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드웨어 기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소프트웨어만의 의존하는 보안 조치에서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데요. 또 고객이 이 하드웨어 기반 인텔 보안 기능을 대규모로 채택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텔에서는 Security Library for Data Center라는 툴을 만들어서 이 통합 라이브를 통해서 엔드투엔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 제공된 라이브러리로 맞춤화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또는 기존 인프라의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메모리 관련 내용인데요. 이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메모리라든지 또는 스토리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메모리 스토리지 계층 프리미트입니다. CPU에 가장 가까이 있는 디바이스가 액세스 속도도 빠르고 또 성능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CPU 내에 캐시 메모리를 늘리거나 또는 HBM 같은 인메모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DRAM 메모리를 늘리고 또는 SSD 스토리지의 I/O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CPU에 가까운 디바이스 용량을 늘리는 데는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CPU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저렴하게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옵테인 메모리입니다. 인텔의 옵테인 기술은 독창적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고 DRAM과 비슷한 빠른 속도를 지원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DRAM보다 더 높은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NAND 플래시와 같이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즉, DRAM과 NAND 플래시의 장점을 모은 빠른 속도의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옵테인 메모리를 사용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시스템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메모리 대비해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버추얼 머신에서는 더 많은 버추얼 머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PU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옵테인 SSD를 스토리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응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HCI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의 캐싱 기능으로 사용해서 TOC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옵테인은 현재 회에 보는 것처럼 여러 산업군에서 다양하게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파이낸스 서비스에서도 약 12%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요. 워크로드를 보면 인메모리, 또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가상 환경과 같은 메모리 집약적인 워크로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가상화 인프라라든지 스토리지 등 다양한 워크로드에 옵테인 메모리를 사용하는 실제 고객사의 피드백인데요. 운영비용 측면에서는 최소한 22% 이상이 향상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시스템 메모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에서는 40%에서 2배까지 성능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성능 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ERP 등에서 큰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테인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서버에 가상 머신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DRAM 메모리를 384기가를 사용할 때 버추얼 머신을 30개까지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옵테인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1.5TB로 메모리가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을 75개까지 띄울 수 있어서 좀 더 CPU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관련인데요. ADQ가 포함된 인텔 이더넷 시리즈는 애플리케이션의 큐잉과 조정 기술인데요. 이전 세대 인텔이나 또는 타사 컨트롤러와 달리 ADQ는 앱 전용 트래픽을 제공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은 다른 트래픽 유형과 혼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이 줄어들고 성능에 대한 응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오픈소스인 레디스를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ADQ를 제공 시에 지연 시간이 45% 정도 단축이 되고 클라이언트에서 억세스하는 것은 30% 이상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워크로드를 구성하거나 또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 아주 다양한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이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IT 관리자들은 최적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찾기 위해서 점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텔은 셀렉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셀렉트 솔루션은 HPC라든지 AI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각각의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성하고 이 플랫폼에서 성능을 검증해서 검증된 제품 리스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IT 관리자가 솔루션 도입 시 최적의 솔루션을 쉽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고 또한 테스트 시간을 단축해 주기 때문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위한 셀렉트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셀렉트 솔루션은 엔터프라이즈급의 쿠버네틱스 및 인프라 관리 기능을 갖춘 풀리 통합되고 검증된 파스이며 온프레미스 배포 또는 관리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단순화되게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고가용성 및 비휘발성 스토리지를 이용하면 60분 이내에 구축할 수 있으며 레드햇2를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고 여러 랙에 확장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레드햇 오픈시프트 셀렉트 솔루션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가 이더넷 그리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그 다음에 옵테인 프로세스 메모리 낸드 플래시 등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옵테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반 DRAM에 비해서 같은 비용으로 더 큰 용량의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이 P4510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빠른 응답속도를 제공하면서 QoS를 지원합니다. 오픈시프트 컨테이너의 소프트웨어 구성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그 다음에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그 다음에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스토리지, 도커, 오픈 버추얼 스위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텔과 레드햇은 테크놀로지 혁신을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계속 협력하고 있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기 위해서 실리콘에서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기본 기술 프레임워크가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 단계부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에서 심도 깊은 엔지니어링 수준의 공동작업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호작용에서부터 초기 단계에서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최신 기술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마이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뽑아서 지금부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설문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서
저희 기술 대표님과 전무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확실히 오늘 주제가 좀 금융이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 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실제 금융사에 계신 분께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을 좀 보면, 이 금융사의 고민은 기존의 시스템 변경 없이 어떻게 신속하게 이 오픈 API를 구축할지에 대한 것인데, 이 오픈 API만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안정화를 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기간을 좀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이거는 뭐 레드 측에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레퍼런스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금융 고객을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픈 API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금융사에서는 조금 더 개발에 대한 기간이 필요해서 그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 API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금융사에서 API를 유출하기까지 이 오픈 API 아키텍처만을 가져가는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 개발이 들어간 케이스까지 들어가게 되면 약 6개월 정도 좀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오픈 API, 마이데이터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외부 유출을 하고 관리를 하는 영역, 정책을 적용하는 영역에서는 3개월 정도가 소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픈 API 관련된 오늘 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관련 좀 질문을 하나 주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레벨에서 이 오픈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데이터 뭐 조회 업데이트 관련 주기 설정이라든지 데이터 양도 조절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기술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들어오는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픈된 API는 언제 누가 캐치를 할, 누가 소모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들어오는 API에 대한 우리 내부 시스템의 안정성에 의해서 리미트를 설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한 이 설정된 리미트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영역에서 이 주기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에 대한 또 궁금증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인텔 관련된 또 이제 발표를 좀 자세히 들으신 분께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텔의 이 SSD 기술은 CPU의 처리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려 가속화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CPU 처리 성능 향상 기술인 캐시 기능과는 좀 어떤 차별화,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전무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두 가지 기능을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CPU의 주파수를 올리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SSD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하나의 CPU 안에는 여러 개의 코어이기 때문에 그 코어를 애플리케이션 A를 쓸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B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A는 성능을 굉장히 요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B는 그렇게 성능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 코어마다 A 코어는 A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자면 CPU 프리퀀시를 3.5기가로 세팅하고 B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CPU 프리퀀시를 2기가로 세팅하면 하나의 CPU 안에서 다양한 코어가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워크로드에 맞게끔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CPU에서 캐시 부분은 메모리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CPU에 근접해 있는 게 캐시고, 그게 CPU 안에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DRAM이고, 세 번째로는 SSD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CPU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캐시를 많이 쌓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SSD, 두 번째는 CPU 내에 있는 캐시를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SSD는 CPU의 클럭을 조절한 그런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실무적인 질문들을 좀 굉장히 또 많이 주셨는데, 마이데이터의 플랫폼 좀 구축을 좀 고민하시는 분께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드려보면, 일단 리눅스 운영체제로 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경우 향후에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레드 기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빅데이터나 AI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이런 신기술을 도입을 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얼마나 자연스럽냐, 즉 상호 운용성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리눅스는 타 OS와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가 포춘 500 대기업이라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리눅스 운용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리눅스 운용체제 기반으로 머신러닝,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비교적 쉽게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오픈 API 전략이다 보니 이 API 관련돼서 이제 다들 좀 주의 깊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된 굉장히 강의를 좀 열심히 들으신 분 같은데 질문 주셨는데 이 방송에서 API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DevOps 옵션에 대해서가 무엇인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술 대표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API를 개발하고 이 개발된 API를 퍼블리싱하기까지 즉 개발, 스테이지, 운영 단계로 넘어가는 이 세 가지 이런 스테이징 자체 처리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그만큼 개발 시스템, 스테이징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세 가지 종류의 시스템을 갖춰야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오픈 API를 운영을 하고 그 속에 있는 오픈시프트에서 젠킨스, 깃, 그리고 이클립스 체 같은 개발 도구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고객분들께서 개발을 하시는 프로세스부터 배포하는 영역까지 심리스하게 우리가 프로세스를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DevOps에 대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드웨어 관련된 질문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질문을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텔의 그 옵테인 기술 약간 좀 생소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인텔에서 최근에 좀 새로 발표한 신기술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좀 만약에 비슷한 기술이 있었다면은 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무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테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메모리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모리는 DRAM도 있고 그다음에 플래시, 그다음에 옵테인 메모리 또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건 뭐 MRAM, RRAM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옵테인 메모리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던 DRAM 같은 경우는 성능은 빠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옵테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DRAM처럼 성능이 빠르면서 옵테인처럼 전원이 꺼졌을 때도 데이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DRAM과 또 랜드 플래시의 장점들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옵테인 메모리의 사용처를 보면 DRAM처럼 같은 위치에 꽂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옵테인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더 많은 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발 시점은 최소한 5년 이상 개발 기간이 있었었고 2-3년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옵테인 메모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가상화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쪽에 이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다양화되면서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질문들도 좀 많이 주셨는데 한 가지는 이제 오픈시프트 플랫폼은 이제 통합 아키텍처라든지 컴포넌트 아키텍처도 좀 지원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기술 대표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레드햇이 지금은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컨테이너 기반을 거의 주로 많이 어프로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저희 원래 강점은 레드햇 리눅스 기반의 미드레어인 JBoss라고 하는 미드레어 제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JBoss 미드레어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WAS라고 이야기하는 JBoss 혹은 통합 아키텍처 즉 ESB 형태의 퓨즈 그리고 저희 큐잉을 제공하는 ActiveMQ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저희 오픈시프트에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테그레이션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 오픈 API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레드햇 인테그레이션 스택입니다. 이 레드햇 인테그레이션 스택에서는 말씀하신 통합 아키텍처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오픈시프트 상에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이 패키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오늘 이제 발표를 좀 들으셨던 분들께서도 가장 주의할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 아마 가장 또 주의하시고 신경 쓰시는 부분이 바로 보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또 질문을 좀 많이들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좀 하나를 꼽아보면 이 레드햇에서 이 API 보안과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API 보안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면 총 두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API가 우리가 적정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인증 처리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공된 API를 어떤 사용자, 즉 계정이 연동된 것에서 처리하는 인가, 이 두 가지 처리가 필요하도록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 레드햇 3스케일 안에는 레드햇 SSO라고 하는 키클락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SSO 서버가 존재하고요. 이 서버에서 인증 처리를 하고 들어온 이 인증에 대한 이 API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정과 매핑을 해서 실제로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컨테이너 플랫폼 자체를 망분리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이 망분리 형태를 취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보안 아키텍처를 그대로 표준을 따라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런 보안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드웨어 쪽 질문을 또 하나 더 뽑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드웨어 쪽에서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CPU나 GPU 같은 조합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최근에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추격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걱정도 해주시면서 인텔의 현재 주요 뭐 타깃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엔비디아나 AMD와의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전무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그 컴피티션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엔비디나 AMD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를 내놓고 있고요. 근데 이제 차별화 부분이라면 인텔 같은 경우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CPU, 그다음에 GPU, FPGA, 인공지능 엑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인텔이 그러면 어느 분야에 포커싱할 거냐라는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텔의 프로덕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어느 프로덕이 어디에 적합한지를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CPU 같은 경우는 그 PC에 사용하는 CPU부터 데이터센터에 사용하는 CPU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GPU라든지 또는 FPGA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CPU 플랫폼에 같이 이제 옵션 카드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인텔이 이 타겟하는 시장은 전체 타겟인데 예를 들자면 PC 시장부터 서버 시장까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CPU를 사용하기도 하고 GPU를 사용하기도 하고 FPGA를 사용하기도 심지어는 이제 인공지능 전용 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피티션은 어느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인텔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에 맞게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어느덧 거의 다 이제 끝나가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해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질문도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클라우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 위에 그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좀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면 일단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애저라든지 AWS에서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술 대표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하는 이 오픈시프트의 가장 큰 장점은 기반 인프라나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다입니다. 즉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베어메탈 환경이든 가상화 환경이든 퍼블릭 클라우드는 심지어는 다양한 종류의 벤더들 있죠. 이 벤더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컨테이너 플랫폼 구성이 가능하다 이고요. 심지어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볼 수 있는 이런 어드밴스드 이런 매니지먼트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실 때 쉽게 오픈시프트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의 가장 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임종진 기술 대표님 그리고 이인구 전무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대표님 먼저. 네, 지금 언택트 시대에 저희가 이렇게 대면이 아닌 이런 화면으로서 여러분들과 만나본 것은 정말 저한테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이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확장이 되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밸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께 좀 더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더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인구 전무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느낀 점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질문들을 주신다는 데 공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데이터 3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내일에 대해서 그 마이데이터를 그 뭐 사용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좀 도움이 됐고 한국에서도 이런 그 마이데이터가 많이 활성화되고 비즈니스가 많이 커나가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웹이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